이번에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16기가 제작한 인디게임을 체험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플레이해본 게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게임 스타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모노웨이브입니다. 분노, 기쁨, 불안, 슬픔 네 가지의 감정 정령들이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스스로의 감정에 휩쓸려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내 감정의 조화를 수호하는 모노는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정령들을 찾아 감정의 울림으로 그들을 돕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스토리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주인공 모노의 울림, 웨이브를 통해 여정 중 만나는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퍼즐을 풀어야 하죠. 이렇게 괴팍한 악어도 모노의 웨이브 한 방이면 순중한 조력자가 되고 조용히 잠자던 나비도 기쁨을 전염시켜 안개를 날려줍니다. 그 외에도 이동기, 화염방사기, 소화기, 굴착기 등 여정 속 만나는 몹들에게 적절한 감정을 공유해 퍼즐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모노의 여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닌 조력자인 셈이죠. 모노 또한 감정에 따른 능력치가 다릅니다. 높이 뛰기, 벽에 달라붙기, 덩쿨 데미지 무시하기, 좁은 지역 통과하기. 오! 보스가 나타났네요. 순서에 맞게 감정 웨이브를 전달해봅니다. 기쁨, 분노, 슬픔. 폭주하던 슬픔 정령을 잠재우고 또 다른 정령들을 구하기 위해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 감정의 울림을 활용해 퍼즐을 풀고 감정의 조화를 수호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노웨이브였습니다. 제가 소개할 게임은 캐주얼 리듬 게임 장르의 할로 원더밴드입니다. 사신 견습생 사고뭉치 려울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어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새 임무. 우리는 머나먼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리듬에 맞춰 영문키를 정확한 타이밍에 잘 눌러야만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노트에 대응하여 려울을 도와주러 가볼까요? 이렇게 왼손은 A, S, D, 오른손은 J, K, L을 자율적으로 타이밍에 맞춰 누르면 되는 것인데요. 신나는 리듬 게임이니만큼 단일 대응 외에 다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첫과 끝 타이밍에 맞게 영문키를 길게 누르는 것입니다. 손을 좀 풀다 보니 주인공 려울도 상황에 익숙해져 임무에 대해 재미난 아이디어가 짜잔 하고 떠오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벤트가 바로 짜잔 이벤트입니다. 이는 새로움을 주는 컷신과 함께 6개의 키를 모두 사용하여 리듬에 대응하여야 하는 돌발 미션입니다. 게임 한 판이 끝나게 되면 여울의 다음 모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데모 버전을 끝까지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영문키를 왔다갔다 다양하게 움직이는 리듬 게임에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반복되지 않는 화려한 모션들이 더해져 자칫하면 질릴 수 있는 리듬 게임임에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롭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려울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리듬과 함께 신나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할로 원더밴드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전략 덱빌딩 로그라이트 장르의 칼리스입니다. 어느 날 앨리스가 달려가는 시계 토끼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토끼를 따라가던 앨리스는 그만 토끼굴에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지금부터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의 탈출기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어진 맵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 전투는 내 턴과 적 턴을 번갈아가며 진행되며 조합 카드, 숫자 카드, 액티브 아이템, 패시브 아이템을 수집하여 눈앞에 있는 적을 처치해야 합니다. 전투가 끝나면 다양한 물건들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지나가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이외에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상점, 휴식, 미지의 지역에 갈 수도 있는데요. 애벌레 상점에서는 앞으로의 전투에 필요한 각종 카드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조합 카드를 합성하여 새로운 조합 카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는 모자 장수에게 카드를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따뜻한 휴식을 통해 모자른 하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미지의 지역에서는 적들이 기다릴 수도, 특이한 경험을 할 수도, 종종 희귀한 물건을 파는 이상한 상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에는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적들을 물리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종 보스를 물리치지 못할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다양한 적을 물리치고 다양한 물건을 모아서 탈출해야만 하는 앨리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칼리스였습니다. 앞선 게임들은 퓨처랩에서 주관하는 SGM의 OBT를 통해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퓨처랩이란 무엇일까요? 퓨처랩은 행복한 미래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인 재단입니다. 대표적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으로는 버닝 비버, SGM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플레이한 게임들의 경우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의 활동의 일부인 오픈베타 데이를 통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SGM은 열정있는 인디게임 창작팀이 자신만의 게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퓨처랩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OBT는 SGM 16기 창작팀들이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해 플레이해보고 피드백을 남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퓨처랩이 최근 새롭게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여러 세대가 관심사에 기반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평생학습의 이론과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올 SGM 창작자들의 게임과 더 많은 퓨처랩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